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뷰러인데요.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뷰러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가 뷰러인 것 같은데, 물론 눈앞에 무언가를 갖다 댄다는 단순한 심리적인 공포일 수도 있지만, 한번 뷰러를 잘못 사용해서 눈 살을 찢게 되면 그 기억 때문에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뷰러로 속눈썹이 아닌 눈살을 찢게 되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뷰러와 내 눈의 곡률이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 눈에 맞는 뷰러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뷰러들도 간단하게 소개해보고 또 뷰러를 잘하는 팁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보통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무래도 유명한 제품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유명한 제품들은 실패 위험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뷰러의 경우는 곡률이 다 다르고 내가 그 곡률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또 뷰러는 고무만 갈아 끼우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눈에 딱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경제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눈의 곡률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곡률이라는 건 곡선의 휘임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눈의 곡률이 작을수록 조금 더 동그란 눈매, 눈의 곡률이 클수록 좀 더 평평한 눈매라고 할 수 있어요. 곡률을 재는 건 정말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종이, 펜, 자, 그리고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의 가로 길이를 측정할 건데, 눈 앞머리부터 속눈썹이 끝나는 부분까지의 직선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곡선 모양을 만들 건데요. 눈의 시작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눈 모양에 맞춰 종이로 감싸서 체크합니다. 이제 종이에 맨 처음 측정했던 눈의 가로 길이만큼 선을 그은 뒤 끝부분에 맞춰 방금 전에 만든 곡선 모양을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치형 모양이 돼요. 이 상태에서 아치형 공간의 높이를 자로 잰 뒤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둔 곡률 측정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곡률 측정 사이트 들어가면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센티미터로 바꾸고 아까 측정한 눈의 가로 길이와 아치의 높이를 적은 다음에 칼큘레이트를 누르면 짜잔, 이렇게 곡률을 알려줍니다. 보통 동양인 곡률의 평균값은 19에서 20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훨씬 작은 값인 16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평균값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의 곡률은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눈의 곡률을 확인한 다음에는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뷰러 플러스 곡률, 예를 들어 저는 16R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6R 뷰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률을 확인해서 뷰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곡률 재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뷰러들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저는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섯 개가 곡률이 모두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시세이도 뷰러예요. 이건 일본 제품이라서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뷰러 중에 하나라서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가장 처음으로 구매를 한 뷰러인데 컬링은 굉장히 잘 되지만 곡률이 22 정도로 제 눈보다 훨씬 평평해서 속눈썹 양 끝부분은 전혀 컬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분 뷰러와 함께 사용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카이 뷰러인데 이것도 일본 제품입니다. 아리따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휴대용 뷰러로 굉장히 유명하고 시세이도 뷰러랑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했는데 얘는 곡률이 무려 32.5예요. 휴대용으로는 정말 좋고 컬링도 정말 잘 되지만 곡률이 제 눈과 전혀 맞지 않아서 네다섯 번 정도 나눠서 컬링을 해야 하고 내구성도 조금 약한 편이에요. 세 번째는 컬리 스튜디오의 뷰러인데요. 이거는 바닐라쿠 서포터즈 제공 제품으로 지난달인가 제공받았어요. 곡률은 20.5 정도이고 아치가 눈 모양에 맞게 휘어져 있어서 그런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컬링이 돼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 눈에는 맞지 않는 곡률이라서 속눈썹 양 끝부분은 따로 한 번씩 더 컬링을 해야 돼요. 대신에 얘는 이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평평해서 이 부분을 부분 뷰러처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부분 뷰러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부터는 제가 공유를 잰 다음에 눈 공유를 최대한 맞춰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일단 미샤 뷰러입니다. 공유는 18 정도로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들보다는 제 눈에 훨씬 더 잘 맞고 컬링도 굉장히 잘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눈 앞머리와 꼬리 쪽 속눈썹이 컬링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양 끝에 속눈썹이 컬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부분 뷰러로 다시 찝을 정도는 아니고 컬링도 굉장히 가볍게 샥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은 스킨푸드 뷰러인데 얘는 16 정도로 제 눈의 곡률이랑 가장 비슷해요. 그만큼 제 눈에 가장 잘 맞아서 한 번에 속눈썹 전체를 찝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고무가 좀 단단한 편이라서 컬링을 할 때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미샤 뷰러를 사용할 때 힘의 한 2배 정도로 굉장히 세게 잡아야지 컬링이 되는데 대신에 직각으로 꺾일 위험은 전혀 없고 제 눈매에 가장 비슷하게 잘 들어맞기 때문에 얘도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뷰러를 잘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겁먹지 않고 눈은 약간 아래로 내리깐 뒤에 뷰러를 속눈썹 뿌리에서 약 0.5mm 정도 떼고 사용합니다. 뷰러를 할 때에는 거울을 이렇게 정면으로 두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갖다 대서 어떻게 컬링이 되고 있는지 보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뷰러의 각도는 45도 정도가 되게 한 뒤 뿌리부터 잘근잘근 씹으며 위로 올리면 됩니다. 저는 이때 뷰러의 위치는 그대로 둔 뒤 각도를 높인다는 생각으로 뷰러를 위로 들면서 컬링하면 쉽게 컬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정말 긴 분들은 너무 의욕적으로 컬링을 하다 보면 엄청난 C컬이 되어서 속눈썹 끝부분이 눈두덩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뷰러를 속눈썹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3분의 2 지점까지만 사용을 하면 적당한 C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뷰러 선택하는 방법과 사용법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